네, 안녕하세요. 조정우입니다. 이번 파이썬 자동화 사례는요,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거몇 개를 이제 응용을 해서 하나의 작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import pyautogy 기본적으로 이제 불러왔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만들 거냐면요, 브라우저를 하나 열 거예요. 브라우저를 하나 열고, 여러분들 그 외국 사이트 보면은 보통 이제 번역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브라우저를 열면서 이것을 이제 한글로 보이도록 우리가 번역을 하는, 이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브라우저가 열면서 영문 사이트를 한글로 이제 번역해서 보여주겠죠. 이것을 간단한 우리가 자동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필요한 것들은 이제 몇개 모듈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타임, 이건 당연히 이제 슬립을 주기 위한 시간을 좀 턴을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프로세스를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세스가 다 동작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겠죠. 그래서 항상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던 슬립이라는 함수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import 웹브라우저라고 있습니다. 웹브라우저는 나중에 뭐더 자동화를 가다 보면은 다른 모듈들을 좀 사용하게 될 건데, 그것보다는 조금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냥 말 그대로 브라우저를 그냥 실행시키는, 그런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 이렇게 여러분들이 동작을 시키고요. 자, 웹브라우저에 대해서 처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웹브라우저는 이제 오픈이라고 하는 함수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하나 사이트를 열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이제 열 거냐면요, 바로 요 사이트를 열 겁니다. 근데 요 사이트는 이제 어떠냐면요, 그 무료 전자책, 그래서 저작권이 좀 소멸됐거나 이제 무료 공유를 허락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영문으로 되어 있는 요 사이트예요. 요것을 한번 열어볼 건데, 그냥 이제 오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동작을 시킬게요. 그래서 F5키를 누르시면은 브라우저가 하나 이렇게 뜰 겁니다. 브라우저가 뜨는데 중간에 저희가 슬립을 안 줬기 때문에 얘가 동작을 하면서 이제 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요것을 저희가 이제 영문으로 나오잖아요. 이것도 나중에는 이제 한글로 변환돼서 바로 나오도록 그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열리는 것까지는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가 타임을 중간에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슬립 주고 2초 정도 시간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파이 오토 GUI를 이용해서 앞에 클릭을 했었죠. 클릭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위치로 가서 저희가 이제 마우스 위치를 이제 바꾸는 거죠.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제 바꾸시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600에 600 정도? 600에 600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우리가 브라우저 열린 것 중에서, 열린 사이트 중에서 한 이렇게 브라우저가 열었다면은 한요 정도, 한이 정도 위치가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 위치에다가 저희가 놓는 이유는 뭐냐면은 나중에 요것을 이제 마우스까지, 저희가 마우스 버튼까지 해서 이제 요것을 버튼 라이트 누르고 T라는 옵션을 저희가 선택을 할 거예요. 키를 선택하는 것은 뭐냐면은 오른쪽 누르시고 T를 누르시면은 이게 번역본이 이게 동작이 돼요. 크롬에서도 똑같이 번역이 동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금방 열렸던 엣지 브라우저에서도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제 자동화시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파이 오토 GUI 그 다음에 클릭할 겁니다. 이것도 클릭 함수를 이용할 거고, 버튼이라고 하는 파라미터 값에다가 라이트라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저희 우리가 이제 클릭을 하게 되는 것이죠. Left, Right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yAutoGUI 또 입력을 하시고, 앞에서 저희가 Press라고 하는 함수를 배웠었죠. 이것은 바로 이제 키보드를 입력을 하는 것이죠. 한번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입력을 할때 T라고 하는 키보드, 저희가 알파벳을 여기가 키를 입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처럼 저희가 수동으로 했듯이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T라는 옵션을 눌러서 이제 동작이 되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작성을 했고요. 다시 한번 동작을 시키기 전에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소스 코드를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그다음에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4키를 누르시면은 브라우저가 이제 동작을 하죠. 예, 브라우저가 동작을 하면서 자, 자동으로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 잘못 실행했습니다. 지금 여기냐면은 600에 602치가 아무래도 클릭을 해버린 것 같아요. 페이지를 클릭했습니다. 그러면은 적당한 위치들을 좀 찾아야겠는데 이렇게 찾아야겠죠. 클릭을 하는 위치가 아니고 500이다 500 정도 줄까요? 예, 좀 정확하게 계산을 좀 하면 좋은데 우선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텐츠가 클릭을 해버리면은 좀안 되겠죠. 예, 지금 현재 보면은 예, 번역 중이라고 이제 제대로 나오죠. 아마 500에 500 위치가 이 정도 될것 같고요. 아까 600에 600이라고 한 것은 이 중에서 하나 클릭을 해버리니까 이제 이쪽 페이지로 들어가서 저희가 원하는 동작을 하지 않은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걸몇 개를 좀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적용을 시키시면은 좀더더 디테일한 그런 자동화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나씩 배우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함수들까지 이용을 하면서 모듈과 함수를 이용을 하면서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프로젝트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